아니. 아, 근데 언니야가 진짜 저보다 더 심했다니까요, 진짜로. 왜냐면 고모집에서 같이 살 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이스크림 먹을래, 언니야? 이거 내가 샀었거든. 이거 리뷰하려고. 근데 이게 5개월 전에, 무려 5개월 전에 나왔던 거라, 이미.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 진짜. 이거 리뷰하려고 산 거였는데. 이거 왜요? 와, 언제 조건이에? 나는 처음 봤거든, 이거. 이거 유물이에요? 이거 유물이에요? 나도 이거 진짜 처음 봤는데. 이거 수박바. 잘 익은 수박바 아이스크림이고. 그 다음에 이거 조스바 아이스크림. 조스 아이스크림. 이거 스크류바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오래된 거예요? 아, 진짜요? 아, 나는 진짜 어제 처음 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아, 나 너무 진짜. 아, 나 진짜 너무 그거 해도 그런가? 야, 이거 진짜 이상한데? 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조스 봐봐. 조스 아이스크림. 이거 안 나오냐? 이거 나온 거. 처음 보대. 난 진짜 처음 보는데. 먹어볼래? 어때? 수박바도 있고, 스크류바도 있다. 괜찮나? 맛없어. 그냥 조스바 물에 녹여놓은 것 같아요. 어디서 구입했는지부터 크리에이터답게 설명 좀 해보자. 아, 이거는요, 제가 홈플러스에서 구입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은 아이스크림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다른 맛도 다 갖고 와서 먹어보지. 그치? 잠시만. 고2급식 좋겠다. 고2라서. 그때가 좋을 때다. 계속 끼어서. 먹어봐. 수박바 맛있을 것 같다. 왠지 수박씨 이렇게 씹히는. 스크류. 일단 이거 뜯어봐봐, 그럼. 일단 이것도 먹고.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조스 아이스크림. 조스바. 유튜브 썸네일이라도 자극적으로 만들죠, 그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하지. 조스바는 무슨 지점 토가냐? 화나. 아니 아니. 됐다. 썸네일 썸네일. 오감자 썸네일이냐?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나 수박바 이제. 와. 별로다. 약간 기대를,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실망하게 만드는 데는 요번에 롯데에서 왜 이 세 개를 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맞지? 셋 다 맛이 밍밍한 것 같다. 그니까 요새 롯데에서 왜 이런 이 세 개를 밀고 있지? 약간 맛은 똑같아요. 어떤 맛인지 다 아시는 그 맛이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물탄 맛이 약간 난다는 느낌? 물탄 맛이고 그리고 별로다. 그냥 달기만 하다. 결론은 상큼한 맛이 없다. 별로 뭐 제 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그냥
옆집 애기가 내가 먹던 거라도 먹는다면 옆집 애기한테 다 주고 싶어요. 나 유튜브 탑3. 나는 제일 재밌는 거 아리 봉준합방 그거가 나 요즘 제일. 귤이 제철이라는데 귤 사다 먹어라. 벌써 규리가 그거 아마 제주도에서 이제 그 코코넛 열린디. 무섭대. 아니. 다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 귤 이제 경상도에서 나잖아요. 대구에서 바나나도 열리는데 뭐. 와, 진짜로? 그냥 거의 대프리카 수준이네, 진짜 이제. 야, 대구에서 뭐 농사 지어도 잘 되겠다. 진짜 약간 저기 대구는 근데 열대지, 아열대가 아니잖아. 대구에서 파인애플이 자라요? 와, 와, 대구는 열대지 않아요? 그 정도로 덥지 않아요? 아열대, 그래, 아열대는 제주도가 지금 아열대 기후가 된 거고, 그러니까 대구가 더 덥지 않냐고, 제주도보다.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요. 전남에서 파인애플 재배 성공했다고 뉴스 나왔는데. 아, 진짜요? 이거는 스크류바. 이건 그래도 나을 것 같아. 이게 그래도 그나마 낫네. 맞지? 들고 가서 먹어라. 학교에. 응? 학교 안 다니는데 지금. 이 아이스크림 그냥 마트에서 팔아요. 근데 한번 사 먹어보세요. 사 먹어보는데 후회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저처럼 후회하실 거예요. 왜 왠지 모르게 이렇게까지 서리가 서러 있는 걸 보고. 진짜 안 나가나? 다른 아이스크림들은 이 정도로 서리가 서러 있지 않았거든요. 이유를 알겠어요. 네, 5월 11일에 제조한 거 4개월이 지난 지금 먹습니다. 저 공부 열심히는 안 했어요. 그림을 열심히 그렸지. 야, 롯데에서 고소가 아니고 이거는 비하하진 않았다. 비하한 건 아니다. 인정? 여기에 해바라기씨만 있어도 맛있게 먹었을 텐데. 아, 언니야, 이건 어떤데? 언니야, 언니야는 결혼하는데 고소득자랑 결혼할래? 아니면 고학력자랑 결혼할래? 고소득. 이거 똑같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대. 이거 김치 마인드 아니라 약간요. 그럼 이거는 고소득 김봉준, 고학력 기녀다. 둘 중에 뭐. 그두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데 뭐.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그래. 그럼 이렇게 해줄게. 고소득 양팡, 고학력 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고학력 수지. 아, 씨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못 비비겠네. 니 고소득 김봉준, 고학력 박보검 누구랑 할 고소득 김봉준. 근데 고학력자가 보통 고소득 아니냐? 아닐 수도 있지. 아니지. 그 옛날 이야기다. 진짜. 요새 막 기술한 게 배워가지고 잘 사는 사람 셉 있다. 공부 잘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요새는 진짜 없다. 야야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고소득 오나미.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개그우먼들 하면 돼. 고소득 양팡, 고학력 양팡 둘중뭐할 건데? 둘다 똑같은 위치에 시작합시다. 고소득 양팡, 고학력 양팡 둘다뭐할둘 중에 뭐 하실 건데요? 고소득. 당연히 고소득이지. 왜냐? 빡대가리여도 돈만 잘 보면 되거든. 당연한 걸까? 야, 이렇게 놓고 보면 평등하네. 뭐라고요? 양팡이 광역 불가능. 조용히 하세요. 만약이랬어요. 둘다 싫은데. 고학력 금지, 고소득 금지.
나는 언니야 뭐 할래? 나 고소득. 나도 고소득. 맞다니까. 자본이라도 출중하게 있어야지. 그러면 이거 어떤데? 고소득 나 고학력 니. 너무 좋고. 왜? 뭐 선택 받고 싶어서 안 달랐나? 그러면 고학력 나 고소득 니. 작작해라 이씨. 왜? 선택 받고 싶어서 난리 났냐고. 왜? 추천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야 그러면은 너네도 마찬가지고 진짜 다 마찬가지야. 사람은 뭐든지 돈이다. 아, 나 금지 머리도 금지 죽어도 금지. 맞지? 뭐가? 돈이다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학력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그래도 배우기라도 하지.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잘 살지. 그니까. 할머니한테 발길질도 안 당하고. 아 씨발. 와 진짜 이거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네. 할머니한테 발길질 당한 거. 와 진짜. 근데 세게 차인 건 아니다 이거 솔직히. 할머니가 차봤자 얼마나 차겠노. 축구 선수라도.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해라. 우리 할머니가 아프셔서. 우리 할머니가 내가 내를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언니 할머니 기억나나? 어. 나 할머니가 내 똥 닦아줬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때 휴지가 없어서 깻잎으로 닦아줄래 했는데. 깻잎으로? 그때 밭에 가서 내가 똥 마렵다 해가지고 똥 싸라고 했는데 깻잎으로 닦으려고 했는데 내가 절대 싫다고 해가지고. 몇 살 때? 6살 땐가. 그래서? 그래서 사촌언니 시켜서 화장실 갖고 오라고. 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그때 말했죠. 리어카 사건. 언니랑 나는 난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고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진짜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가 우리 둘을 낳았어요. 우리가 장남의 장남의 딸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장남이시니까. 근데 고모들 딸이 있었어요. 고모들 사촌 언니 두 명 있었는데 똑같이 딸딸이고 여기도 딸딸인데 우리는 양가잖아요. 거기는 다른 가니까. 그래서 밭에 데려가는데 할머니가 진짜 수레에다가 직접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애기들을 다 태우고 갈 줄 알았어. 근데 있잖아 우리 둘은 모자 딱 씌워가지고 선크림 다 발려가지고 리어카에 딱 태워가지고 두 명 딱 데려가고 저희는요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사촌 언니 두 명은 양가 아니라고 너네는 떼양볕에 걸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걸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떼양볕에 다 그을리면서 걸어갔어. 진짜 우리 할머니가. 아 그리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 맞아. 그랬는데 진짜 처음. 근데 그래서 그 언니가 가가지고 휴지 들고 왔나. 응. 어 너무 불쌍하다 진짜 사촌 언니. 그리고 와야지. 왜? 지가 똥 쌌어도 할머니가 내보고 들고 오라 했으면 내가 들고 왔겠다. 우리 할머니가 과연 그랬을까? 뒤에 사촌 언니도 한 명 더한테 시켰겠지. 우리 할머니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 텐데. 그래 하이. 누가 하이 하노 계속. 근데 재밌다. 그래서 또 뭐 없었나 할머니? 난 기억나는 게 없다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 난 기억나는 거 있는데. 나 그때 몇 살이었지? 몰라. 언니가 6살이니까 거의 3살, 4살이, 3살이네 그러면. 내가 맨날 할머니 누워있으면 그윽기다가 쌀부어 할머니한테. 와 개패륜. 나보다 패륜인데 어떻게. 어디다가. 왜냐하면은 할머니 손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쌀통에 버튼 딱 누르면 쌀이 샤락 쏟아지는 그 소리랑 그 촉감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퍼고 싶은 계속 버튼 누르고 싶은데 그러려면 쌀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할머니한테 계속 줬다. 자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할머니 누워있을 때. 그 할머니 뭐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와, 아니. 아, 근데 언니야가 진짜 저보다 더 심했다니까요, 진짜로. 왜냐면 고모집에서 같이 살 때 진짜 사촌오빠 방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촌오빠한테 약이란 약은 다 올려놓고 약 올려놓고 있잖아. 양치 빨리 뛰어라 이래가지고 존나 달려가. 그래서 사촌오빠 방을 딱 문 잡아놓고 매직 들고 있다 애가 막 지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사촌오빠 방 문에다가 진짜 메롱 이렇게 아직도 적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약간 지 혼자 하면은 혼날 것 같으니까 내 진짜 어렸는데 내한테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강만이도 한 말씀 하셨을 것 같아. 뭐래 그림이 그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네가 그린 거잖아. 허옵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림 그리라고 주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진짜 그거는 기억나요. 언니한테 너무 떨려서 못 그리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손잡고 같이 그렸어 진짜로. 금지님이 어려들 때부터 귀여웠구나. 사촌 오빠들이랑 엄청 친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문 열고 나왔는데 딱 문 열고 나오면 오빠가 망연자실. 아! 존나 이것까지 기억나. 그 다음에 계단 뛰어내려가지고 고모 뒤에 숨어있던 거. 거기까지 기억나요. 내가 그런 추억을 만들어준 거다. 근데 우리가 없었어 봐라. 그런 어렸을 적 그런 추억 있겠나? 아니 근데 나 있잖아 재석이 오빠 만났거든. 언제? 저번 주 주말에 나 혼자서 머리 샴푸 사러 갔었어. 가는데 이제 클리닉 린스를 샀거든. 금지님이 잘했네. 잘하지. 클리닉 린스를 사는데 그거 하려면은 머리 이렇게 집게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집게 필요하다. 미용 집게.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용 집게 이거 사려고 갔거든. 미용 거기에. 근데 갔는데 근데 집게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직원, 남자 직원이 마침 지나가길래 저기요 이렇게 하면서 딱 눈을 바라봤는데 뭔가 사촌 오빠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쳐다보면서 집게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 집게요? 아 집게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데려다 주는 거야. 존댓말 쓰면서. 그래가지고 뭐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게를 계산하고 나왔다. 근데 웬만하면 안 마주치려고 하고 나왔어.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거든. 아빠 혹시 여기에 오빠가 일하는 데냐고. 그런데 당연하지 그 재석이 있을걸 인사했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사하냐고. 어? 듣고 있나? 응. 그러면서 그렇게 나왔다고. 왜 인사 안 하는데? 아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못 알아봤다 얘가 내를. 왜?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내가 너무 바뀌어서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난 저번에 금지님 양은찌 하면서 팡이 놀렸다면서요. 라이브로 보여주세요. 그래 양은찌지. 진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데. 그거 피아노로 치는 건데. 온 가족들 앞에서 양현식이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그것도 내가 듣기 싫어서 방문 닫으면은 피아노 뚜껑을 열어가지고 있대요. 저번에 뭐? 뭐가? 저번에 뭐랬대요? 아 저번에 영화관에서 내 동창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걔여가지고 명찰 보니까 걔여가지고 안녕 이랬는데 걔가 엄청 당황스러워하더라. 왜? 걔는 뭐 무슨 누군지 기억이 안 났겠지 않냐가. 근데 그 티켓 이렇게 딱 검사하는 사람이었거든 걔가. 얘? 이러길래 막 나야! 나야! 이랬거든. 나야 이지랄. 그러니까 이러면서 엄청 당황스러워하더라. 근데 그렇고 그냥 난 바로 영화 보러 들어갔다. 아! 우와! 이거 진짜 이해한 거네. 왜? 나야가 아니고 나 양지영이야 이렇게 말하고 가던가. 왜? 아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은 더 엄청 반갑던데. 아 맞다 그런 적 있다. 맞아.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름 기억 안 날 때 진짜 야 근데 반대로 그쪽 친구가 내를 기억 못해 하는 거를 느낀다 얘가. 그러면 약간 좀 그렇다 좀 뭐라 해야 되지. 근데 내 친구들은
내 동창들 한번 내를 만난 적 있었는데 길 가다가 내 방송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구라고 말안 했던데 근데 걔가 좀 뭐라는 줄 아나? 내한테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났나 봐 갑자기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 방해하면 개웃기겠네. 아니 근데 걔아내 친구들 아니 그래서 내 이름이 쓱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봐 순간적으로 그런데 나한테 야 양팡아 양팡아 이러는데 아니 애가 평소에 은지야라고 부르는 애가 양팡아 야 양팡아 야 양팡이 잘하고 있나 하면서 계속 양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진짜 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혼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별명만 이것만 닉네임만 기억이 나는 거지 여자애 여자애 오픈가입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늘 같이 있던 님도 어떡해, 50개 감사합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영국 요리사님 50개. 옅다. 영국 요리사 아닌데. 배부르노. 아유, 근데 진짜 스크류바는 맛있다. 괜찮지? 스크류바는 좀 괜찮은데? 나머지는. 방송 많이 봐요. 제 친구들. 은근 많이 봐요. 그리고 되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다내 방송을 안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내 방송 보고 있는 친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했는데 그때 양정주랑 김지혜랑 김민정이랑 우리 집에 왔을 때 방송했었을 때 보자마자 애들이 다 걔네한테 연락 와가지고 야, 니 지금 양은지 방송하고 있냐면서 다 그렇게 다 알던데. 나중에 그게 진짜 놀랐어요. 내가 평소에 일상 방송하고 있을 때는 나한테 야, 니 방송하냐고 오늘도 방송 켰네 이런 거 문자도 안 오는데 이게 걔네 어떻게 나오는 거딱 알고 바로 문자 오더라고. 열혈 중에 내 친구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여기 아니지. 우주문을 외워봐. 도치피치피 보조. 도자이크지님. 도치피치피 보조.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팡아 놀랐지? 사실 나야 알지? 고등학교 때 우리 서로 담배에 불 붙여주고 그랬잖아. 아 그랬지. 둘다 위에 막잘 나가는 애들한테 여기 있어 이렇게 불 붙여준 거 아닌가? 더 줘. 또 줘. 다 줘. 아 진짜. 맷돌춤. 그 정도 아니거든. 근데 우리 학교에는 진짜 영악한 애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와, 스카이. 어린 왕자 폰 갑자기 생각나네. 언니 써도 돼. 언니야, 이거 딱깍 썼잖아. 딱깍, 이거. 그거 뭐지? 향수 폰인가? 듀퐁. 듀퐁, 그래. 그거 보면서 언니야 폰 딱깍거리면서 그거 하는 거 진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언니야가 진짜 자기 폰 손도 못 대게 해가지고. 언니야 자고 있을 때 혼자서 딱깍딱깍딱깍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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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야. 난 그때 슬라이드 썼었거든요. 3G 아 3G가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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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써서가지고 개빡쳤었지 그때. 야매떼. 아 1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사람들한테 말했나? 내 방송 한다고. 아니. 그걸 왜 말해? 오늘 혀 깨끗하죠? 양치했어요. 혀 깨끗하죠? 근데 진짜 의외다. 뭐가? 우리 과 애들도 많이 보고. 한 명밖에 안 보잖아. 아 말했다가 남자애들 다 본다고. 나를? 그래.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연관돼 있어서 그럴걸? 내가 너무
김봉준이랑 연관 연관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이상 본 거다 이거. 내가 너무 아 근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산에 여자 BJ 하면은 생각나는 게 내랑 또 누구인 화요리밖에 없다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 왜 갑자기 엉덩이 흔들어? 채팅창 멈췄다고. 할머니 김치가 매워라고 하니 쪽쪽 빨아다 두시던 기억은 없냐는데. 없다. 싫은데. 아카베디님 또 한 개 생각할 감사합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왜? 빨아주는 거 왜 먹어? 내로남불 개오지네. 진 아몬드 사탕 쪽쪽 빨아가지고 내한테 주면은 먹는 거 보고 즐거워했으면서. 어 기억이 안 나. 어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할머니 기억은 그렇게 잘 나면서 그거는 더 커서 나서의 일인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가? 너 기억이 안 나. 그러지 마라. 내가 착한 일을 빨아서 줬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아 씨바 갑자기 생각나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착한 일. 와. 착하니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양은지 이거 내가 매우니까 네 안 맵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맨날 쪽쪽 빨아가지고 딱 그 노랗게 된 거 그거 줬는데 빨간 양념 내가 다 먹고 노랗게 옥수수 맛 나는 그것만 남은 거 네한테 맨날 먹여줬는데 나 안 먹었거든 그거. 아니 잘 먹던데 고마워 하면서 먹던데. 나 안 먹었는데 언니 잘 먹었다. 착하니에 그때만 해도 4개 들어있었는데. 착하니 갈아서 보내드려야 하나. 양팡은 찹쌀떡 빨아서 점식이 줬었는데. 와 착하니 모른다고요? 착하니도 모르세요? 착하니 그 있어요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 맛있는 거 있는 거 열받게 하지만 안 먹었거든요 그때. 언니는 봐라 언니는 그렇게 했으면서 남이 주는 건 안 먹나. 오랑아 내가 아몬드 보내줄까? 쪽쪽 빨아서 아몬드 보내줄게. 하지 마세요. 영지야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크레파스 중에서 병아리 크레파스 손에 안 묻는 병아리 크레파스 쓰는 거 나는 되게 학원 다닐 때 달란트로 문방구 가서 사 먹었었는데. 맞아 나도 그래서 막 내 친구들은 막 그런 거 쓰길래 그래서 어, 저거를 대체 왜 쓰지 저거 제대로 발색도 안 되는데 막 이래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추억 되니까 약간 그때 그 크레파스 냄새가 되게 그리워요. 그때 옛날의 크레파스 냄새가 어 그냥 넘겼어 어떡해. 맞아. 잠만요. 이것도 넣고 올게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 어떻게 다 녹았어?